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내신의 토크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토크청 내신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 지 벌써 1년 정도가 됐는데 말이죠. 사실 규제 시행하기 전에 이거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걸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해내지 말입니다. 말로는 불편하다고 하지만요. 텀블러를 뭐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사회 전반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차지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만큼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대체품 사용을 불편해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회용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조립식 빨대를 개발하신 코스의 한아연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조립식 빨대 얘기 앞서서 먼저 포스라고 하는데 포스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저희가 친환경 빨대를 제작하면서 네. 브랜드명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자 지구를 위한 것. 그래서 포어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발음, 예. 스펠링은 다르지만 어스. 예. 네. 지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기억하기 아주 좋은 이름이네요. 자, 요즘에 그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빨대는 좀 상당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일명 그 스테인리스 조립식 빨대라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어떤 제품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저희 제품은 네. 일단 두 개의 반원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것의 장점은 기존 스테인리스 빨대의 경우는 속 안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잘 깨끗이 씻겨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안을 보면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그 막상 보면 간단한데 그 발상 자체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빼지는군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반원입니다. 네. 아, 자, 그럼 이걸 또 다시 한번 제가 합해 보겠습니다. 아닌데. 네, 이렇게 또 되는군요. 네. 그 시중에 나온 다른 그 친환경 빨대들은 세척이 영 시원치 않은데 말이죠. 이건 또 속을 또 직접 보면서 이렇게, 그죠? 보면서 또 이렇게 뽀득뽀득 또 소리 나게 또 씻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네. 계속 좀 장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다른 빨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유리 빨대는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실리콘 빨대 같은 경우는 뭐 먼지가 많이 붙어서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종이 빨대는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눅눅해져서 이렇게 음료를 마실 때 기능을 이제 조금만 지나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옥수수 전분이나 이런 소재를 이용한 것들도 불량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음료를 마시다가 중간에 툭 터져서 예, 이렇게 부서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사용 빨대로서 조금 많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예, 이거는 세척도 매우 간단하고 그다음에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한 번씩 숟가락 삶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안심이 돼요. 예, 보면 안에 속도 다 보이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또 제가 누굽니까? 또 의심 많은 심사관 아니겠습니까? 그 분리되는 빨대를 다시 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일체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저 음료가 좀 새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혹시 또 이제 분리된 걸 결합한 거니까 그 틈 사이로 이렇게 흡입력은 또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일단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런 의문이 가셔지는데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이게 원리가 표면 장력을 이용한 건데요. 저희가 유리와 유리 사이에 물을 넣고 붙이면 네. 유리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물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수막을 형성하면서 두 개의 스테인리스 반원
반원통형 그 기둥을 더 밀착시키는 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표면 장력을 이용한 거네요. 네. 자, 그런 그 기술력 덕분인가요? 얼마 전 열린 그 2019년 그 여성 발명한 엑스포에서 당당히 영예 대상인 그랑프리를 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자, 그래도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소감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죠.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주부로 다시 살고 있다가 네. 뭐 상이라는 거를 받아보니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가족들이 모두 합심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좀 보면 볼수록 정말 대상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이러한 그 조립식 빨대를 발명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연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평소에 일회용품을 좀 많이 사용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집에서 거의 사용을 안 하려는 편이에요. 뭐 네. 사소한 반찬통이나 뭐 텀블러도 그렇고 최대한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 호르몬이 많다 그래서 안, 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집에서 이제 커피 마시는데 딸이 엄마가 근데 다 플라스틱 안 쓰는데 빨대는 왜 안 써? 그렇게 오. 물어봐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다른 거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씻는 것도 불편하고 네. 더러워서 못 써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으로 잘라서 예, 쓴 다음에 반으로 잘라서 씻고 다시 붙여 쓰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 얘기를 해서 딸이. 예, 네. 그게 아이디어가 조금 된 거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뭔가 예,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았던 뭔가 그런 게 있어서 바로 이제 집에서 있는 일회용 빨대를 반을 잘라봤어요. 네. 그리고 잡고서 해봤는데 물이 올라오는 거여서 이게 뭔가 집에 있는 일회용으로 되는데 이게 제품으로 이렇게 해보면 되겠구나라는 걸 조금 확신을 갖고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 딸이 그만큼 또 잘해주셨고 뭐 남편분은 뭐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아니 남편은 네. 이제 기계공학 쪽 전공해서 이걸 들었을 때 이게 제품으로 재현될 수 있게 좀 많이 아이디어를 줬죠.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셨네요. 이런 표면 장력이라는 원리가 원리로 가능할 것 같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딸이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부스터 역할을 한 것도 남편이 해주시고 네. 그야말로 온 가족이 그 아이디어로 탄생된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그 발명품들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불편함 속에서 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저처럼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이걸 갖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잘 못합니다. 거기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한아연 대표님은 조립식 빨대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난 후에 내가 이걸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심한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당시에 매체에서 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됐던 시기였고 네. 당장 뭐 스타벅스에서도 그 종이 빨대 쓴다는 거 그리고 그런 여러 이제 무슨 뭐 큰 하얏 호텔인가 거기서도 일회용 빨대를 쓰지 않겠다고 뭐 이렇게 매체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선언처럼. 그래서 이게 나만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필요한 니즈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겼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표님의 그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평소의 생활 습관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적극적인 의지가 지금의 놀라운 성과를 또 일궈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2의 한아연 대표님을 꿈꾸고 있는 예비 발명가, 특히 여성 예비 발명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명이 뭐 엄청 거창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생활 속에서 그냥 관심 있게 본 것들 중에서 불편했던 거를 개선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발명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으로서, 주부로서 주방이나 뭐 세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집안일 하면서도 충분히 저희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또한 발명이 될 것 같고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19년 여성 발명왕 엑스포에서 그랑프리 수상에 빛나는
호스의 한아연 대표님을 모시고 조립식 빨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못다한 발명 이야기는 내일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토크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토크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